청아의 댐에 해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 빛을 불어넣는 히스 판타지아. 평화의 댐 지수능력 증대 건설 공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각종 기상기변,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에서부터 이산화탄소와 유독가스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인재까지 매년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강우가 발생했을 경우 불안정한 임남댐의 붕괴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평화의 댐도 원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평화의 댐 지수능력증대 건설공사는 기존의 200년 빈도 강우인 378mm 강우량에 안전하도록 건설된 현재의 평화의 댐을 태풍 우사와 같은 극한 강우가 발생하여 712mm의 대홍수가 발생할 경우에도 댐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다목적 댐 지수능력 증대 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하여 천재지변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의 댐, 평화의 댐 설계 및 시공. 평화의 댐 지수능력 증대 건설 공사는 댐 증고, 댐체 여수로, 터널식 보조 여수로 총 세 가지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기존 댐체 및 배수 터널의 안정성은 물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댐체 여수로 안을 지수능력 형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댐체 여수로는 크게 원류부, 도류부, 감쇄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류부는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넘겨주는 부분으로 상하류면 곡선식 광정웨어를 적용하여 양호한 수리적 흐름 및 부합을 방지하였습니다. 도류부는 도류벽의 선형을 직선화시키고 좌우 대칭으로 계획하여 유황 개선 및 경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류부의 시공은 하류 사면 보호를 위해 페이스 슬라브를 타설토록 하였으며 도류벽은 유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감쇄공으로 유도하여 댐 주변 지반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감쇄부는 도류 흐름과 방향을 일치시킴으로써 안정된 수리 흐름을 유도하고 댐체를 원류한 고유속의 방류수가 하류 하천으로 안전하게 유화할 수 있도록 하류 페이싱 사면 말단에 잠수형 버킷에 감쇄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평화의 댐 지수능력 증대 건설 공사는 1, 2차 가물막이 공사 및 우회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감쇄공 및 도류벽 시공, 페이싱 콘크리트 타설, 교량 건설, 공원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조경 공사 및 기타 부대 공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댐 하류 사면 굴착토는 견장 레미콘 골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역사, 자연의 소리로 하나 되는 평화의 한마당, 평화의 댐 경관 계획. 새롭게 탄생하는 평화의 댐에서 역사와 자연의 소리로 하나 되는 평화의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댐 하류에 조성되는 어울유리 마당에는 평화의 댐과 함께하는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여 수변 레저 관광의 거점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댐 정상 광장에는 평화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계 평화의 종으로부터 펼쳐집니다. 내방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스릴 넘치는 스카이워크. 댐 하류와 이어지는 숲속 대커길인 하늘 오름길을 조성해 타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관광 시설을 연계한 평화 둘레길은 평화의 댐과 화천을 이어주는 99굽이 길과 연결되어 내방객 이용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 자원을 확보해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레저 문화 코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평화 생태 특구 조성 사업 등의 중심권역으로 평화와 생태를 상징하는 에코파라다이스의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 냉전의 아픔으로 탄생된 평화의 댐. 훗날 남북에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되면 한강유역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맑은 수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합니다.